까다로운 입맛과 까칠한 입맛으로 매주 안주 맛집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남자 이봉훈입니다. 요즘 많이 먹어서 옆구리 살이 쪘어요. 사유리입니다. 네, 사유리씨 우리가 네. 매주 안주 맛집을 소개하잖아요. 네네.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저희 입맛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옛날에는 입맛이 쌍표였는데 되게 지금 쌌죠? 쌌어요. 네. 근데 지금 엄청 고급스럽게 됐어요. 그래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유리씨는요 네.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돈도 많이 벌고 요리 실력도 많이 늘고 그래야지만 남자 가슴 계속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자 매주 한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 직장인 100인이 선정한 최고의 안주 맛집 10곳 술맛 당기게 소개해드릴 맛있는 원샷. 그런데 오늘은 어디 가요? 여기야. 어딘데?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만족시킬 최고의 먹방 프로그램 직장인 안주 맛집 맛있는 원샷. 고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2,500만 직장인들. 이들의 애원을 달래줄 안주 맛집 10곳을 직장인 100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찾아간 지역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번화가이자 6개 은행의 본점이 모여있는 복합금융센터 명덕. 패션과 문화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핫플레이스인 만큼 맛집 또한 무려 5,7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중 꼼꼼하기로 소문난 은행원 백인이 추천한 명동의 대표 안주 맛집은 어디일까? 명동 회식은 삼겹살이죠. 명동 하면 구회집은? 명동 회식집은 부쌈집이 최고! 요 옆에 가시면 매운갈비집 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명동에 오면 치킨 먹으러 많이 가요. 아니 족발이 더 맛있지.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전통 있는 맛집부터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트렌디한 맛집까지 은행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명동 안주 맛집 탑10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명동 은행원 100인이 뽑은 최고의 안주 맛집 10위. 따끈하게 즐기는 훈제 유황오리 샤브샤브. 9위. 명동에서 맛보는 독일 전통 족발 조리. 먹장어와 불돼지를 한 번에 즐긴다. 7위 카레가루로 곱창의 느끼함을 잡는다. 6위 명동을 사로잡은 정통파 일본식 나베. 5위 가을 낙엽처럼 바삭한 튀김과 맥주를. 4위 한치와 불고기의 매콤한 맛낭. 그렇다면 3위부터 1위는 어디일까? 1위 후보 안주 맛집은 명동 은행원들과 함께 직접 찾아갑니다. 네, 여기 계신 세 분이 직장인 최고의 안주 맛집 탑3를 소개해 주실 분들입니다. 자, 정말 까다로운 입맛하면 또 빠지지 않는 이분들이죠. 바로 은행원들. 은행원들 세 분입니다. 아유, 벌써 돈 냄새가 쫙 풍기네요. 네. 명동 혼자남 박성봉. 그가 추천한 안주 메뉴. 외국인도 반했다는 대산물 조개찜. 명동의 계단남 송승헌. 그가 추천한 안주 메뉴. 쪽쪽 뜯어먹는 쪽갈비. 명동 대통령 최일문. 그가 추천한 안주 메뉴. 얇아서 더 맛있는 족발! 이 중 1위 안주 맛집을 소개한 추천인에겐 회식권이 주어지는데 1위로 선정된 안주 맛집이 어딘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 각자의 신용카드로 오늘 먹은 안주의 총액을 결제해 2위와 3위에겐 결제가 완료된 영수증이 1위에겐 텅 빈 영수증이 출력된다. 과연 명동은행원 100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안주 맛집 1위는 어느 곳일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커밍 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입행 4년 차고요. 본점에서 외환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박성봉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명동의 안주 맛집은 이미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입소문이 많이 퍼져서 글로벌한 그런 맛집입니다. 뭐 길게 말할 거 없고요. 한번 같이 가시죠. 정말 회식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주 맛집이에요? 네. 이 안주 맛집은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동에 바다가 있다고요? 바다 그럼요. 어디요?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아, 같이 가보시죠. 그래요? 가보죠, 그럼. 폭이 아니니까. 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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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라. 바다, 바다. 명동에 계시니까 명동에서 바다 보신 적 있어요? 명동이요? 아, 사람의 바다죠, 사람의 바다. 사람의 바다? 완전 뻥이에요. 아, 지금... 저 성질 알잖아요. 저 만약에 바다라고 그랬다가 바다가 안 나오면 받아버려.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 어? 아, 바다다. 어? 어? 아. 에이. 보니까 진짜 바다죠, 바다. 바다죠. 말 그대로 바다. 온갖 해물들은 다 있네요. 네. 있어요. 바로 이 집이 눈으로 보고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아유, 너무 맛있어. 야, 직접 이거 조개가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자, 이제 우리가 바닷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닷속에 들어왔어요? 지금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조금 긴장되지 않아요, 두 분? 기대돼요. 아, 기대가 돼요? 좀 인정하시네요. 이미 넘어오셨어요. 인정하시네요. 이미 넘어오셨어요. 네. 명동 분위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 약간 올디한 느낌이라면 네. 이쪽은 약간 좀 젊은 느낌? 그래요, 약간. 젊은 사람들이 오는. 그리고 외국인도 많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대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보니까 외국 분들도 계시고. 아, where from? Where from?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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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아, 일본어가 될까? 아, 이거 아, 한국인만 인정한 게 아니라 아, 세계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그러네요. 그렇다면 박승범 계장님이 이 집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외국인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동아리에 있다 보니까 네. 명동을 꼭 오게 돼요. 명동 꼭 한 번씩 오다 보면 네. 이렇게 한 번씩 다 가봤죠. 족발집도 가보고 아, 이미 다 갈비집도 가보고 이미 다 아는구나. 한 번씩 가봤는데 아니래. 이건 아니다. 아,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 집만 오면 하하. 이 집만 오면은 이제 밤새 놀고 술 먹고 하다가 네네. 다음 날이면 좀 형동생 하는 그런. 바로 그냥 아, 친분이 두터워지는. 아, 그럼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외국인 여자친구도 생기지 않아요?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기는데 아침이 네. 되면 사라져요. 아, 술 깨고 나면. 여기서는 다 같은 친구 나가면 신데렐라가 되는군요. 아. 네. 아이고 슬프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가장 추천할 만한 메뉴가 뭡니까? 제일 맛있는 메뉴는 네. 스페셜 찜하고 스페셜 찜? 스페셜 조개구이. 자, 오빠 나 좋아요. 아우 안 좋아하는 게 부담스럽네요. 아이 누나 되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사장님 스페셜 찜 하나 주세요. 스페셜이요? 오 그래. 자 오늘 뭐 주문 많이 하셨죠? 네. 스페셜, 뭐 찜, 구이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그 모든 가격을 본인이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 룰이 있었어요? 법인까지 안 돼, 법인까지 안 됩니다. 법인까지 안 돼요? 비싸다. 비싸다. 체크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 누구지? 영수증, 영수증. 자, 과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네요. 아, 시키세요. 갑자기 급 당황하시네. 네. 메인 요리가 한 번 없어요. 오! 아이고. 나왔습니다. 우와. 이건 진짜. 말이 돼요? 야, 지금 이거 언뜻 봐도요, 이 안에 지금 터져 있어. 이거 오징어 통오징어에다가 예. 전복, 새우, 그 다음에 뭐 대하, 가리비, 뭐 소라. 와. 지금 이거 차려 언니가 이름으로 이렇게 원래 많이 이렇게 주는 거 겁니까? 원래. 예. 원래 이렇게 줘요? 원래 그래요? 예, 원래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세숫대야인데? 오징어, 오징어가 왜 없어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여기잖아요. 아, 이거 오징어 여기잖아요. 오징어다, 이만해! 야, 이 정도면 되게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아, 몇 인분이 되지? 3인분, 4인분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아시네요. 아,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시조개입니다. 시조개. 아. 시조개, 여기 관자죠, 관자? 예, 시조개 관자예요. 대박이다. 가리비가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응, 가위야. 짠 한번 하시죠, 저. 희죽이고요. 짠. 대박이다. 위에 거 드시면서 더 잘라드릴게요. 네. 아니, 진짜 신기하다. 이게 싱싱하지가 않으면 약간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집은. 아, 진짜 맛있다. 무슨 조개에다가 설탕 칠한 것 같아. 달아, 달아. 비싸잖아. 네.
뭐 벌써 쳐 저거? 아니 지금 저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아 훌륭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렇죠. 네. 다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아니요. 네? 맛있어 봤자 저희가 이길 거니까 제가 이길 거예요. 그래요, 그냥. 아~ 조개는 솔직히 껍질이 반이잖아요. 아 이 껍질이다, 나의 껍질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근데 이제 먹고 나면 이제 수북히 쌓인 껍질을 보면서 이제 양주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야, 신랄하다, 신랄해.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주세요. 아, 소라. 소라요. 네. 소라. 아오이 소라 아니고. 아, 아오이 소라 아니야. 아오이 소라는 모델이고. 와. 우와. 코끼리 소라예요, 코끼리 소라? 와. 엄청 크다, 엄청 커. 엄청 커. 이거다, 맛있어. 대야. 이거 먹으면 진짜 끝이다. 토네포우가 근데 조개 먹으러 많이 가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필요 없어요. 그 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예, 뭐 차비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시면은. 그렇네요. 네. 명동으로 오시면 돼요. 해산물은 명동. 명동 안에 명동. 이렇게 바다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여기 있는 수프도 먹어도 돼요? 응. 그게 또 진국이죠. 조개가 쉽게 질리지도 않는데 네.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조개 종류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네, 그런 재미예요. 아...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저나 사유리 같은 사람은 이 해산물을 좋아하고 조개를 좋아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찐 네. 조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해산물을 그다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난감하단 말이에요. 어... 어떡하죠 그럼? 아 해산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 그럴 때는 스페셜 구이가 있습니다. 아 구이? 네. 구이? 이거 찜이 아니라 사장님 스페셜 구이 하나 주세요. 여기 스페셜 너무 많은데 스페셜이 몇 개 있어요 도대체? 아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음식이 다 스페셜. 제 맛 때문에 스페셜이라는 이름을 그렇죠. 아 뜨거워. 연다. 제가 여기를 또 안주 맛집으로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개탕이에요. 이거는 말이에요. 바로 사실 여기다 구워 먹어야지만 옛날 맛이 그대로 나. 아, 번개탕에는 진짜요? 아무거나 구워도 맛있어요. 그래요. 정말 지우개를 구워도 맛있어요. 정말 지우개를 구워도 맛있어요. 아 지우개를? 드세요. 드셔보시죠 한번. 할래요? 아, 다음번에. 근데 약간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니 조개는요 이게 또 익으면 또 쫙쫙 벌어질 때 그건 또 쾌감이 또 있어요. 진짜요? 와. 자 이게 가리비가 뭐라고 가리비 피조개에 치즈를 얹어가지고요. 와. 아 죽네. 아 아직 살아있어요. 야 지금 조개 얹었더니 조개가 이 가리비가 뜨거 하고 있어. 이런 아, 맛이 또 있죠. 아. 너무 많이 주신다. 와. 여기가 못 열으면 죽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아, 거죠? 아, 당연하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아~ 안 싱싱한 건 또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네, 안 싱싱한 아, 거는 열리지가 않고 그런 건 먹으면 안 돼요. 아, 먹으면 안 돼요? 네. 이거 버리지 마, 이거. 이게 아, 이제 열렸어. 와, 열었다. 열었어요? 이거. 괜찮아요? 짭조름해. 저게 찬 좋아하는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때요? 와. 전복은? 아, 눈이 아파. 네. 찜을 먹었을 때는 해산물 냄새밖에 안 나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냥 양념까지 같이 하니까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찜을 드시고, 그 말고 이런 다른 별미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이를 드시면 여기서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두 분은 다들 해산물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사실 저도 원래 아유 야 이게 아 뜨거